페이지에 1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을 함께 보십니다. 별표 3개 해놓으십니다. 1조 확보를 위한 건축의 높이 제한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을 건축하는 때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9m 이하의 경우는 1.5m 이상 띄어 건축하고 9m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1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은 햇빛 볼 수 있는 권리로서 쾌적한 주거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 1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은 적용되는 용도 지역은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인 때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 주택 중에 단독댁은 규모 작고 그 규모 작은 단독댁에 1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을 가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 큰 공동주택에만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중에 적용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디에만?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는 적용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학원이 상업지역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 학원 창문 보게 되면 햇빛 들어올까봐 뭔가 가려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업지역에는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적용 방법으로 해서 적용 방법으로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9m 이하는 1.5, 9m 초과는 높이의 2분의 1. 그러면 도로가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일반 주거지역일 때 여러 필대 대지가 존재하면 이 대지 안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원래 우리 민법 규정 적용해서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메타, 0.5m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곳에 만들어지는 건물이 만약 9m짜리라면 0.5m가 아니라 1.5m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상의 규정은 민법의 상위 특별법 규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나머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도 각자 0.5m 띄어 건축하게 됩니다. 만약 건물 높이가 20m라고 하면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상 띄어 건축하게 되는데 해가 정남 방에 뜨게 되면 건물의 그림자는 북쪽을 향하게 될 겁니다. 나를 위한 일조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북쪽에 거주하는 대지 소유자의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남을 위한 것입니까? 남을 위한 제도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1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다고 하면 가끔 손해상 책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도곡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도곡 렉스를 만든 적이 있는데 도곡 렉스를 만든 곳이 이곳이었다면 바로 북쪽에 진달래 아파트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도곡 렉스를 재건축하면서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침범해서 진달래 아파트에서 공사 중지 가처분 지정과 함께 손해상 청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게 되면 재건축할 때 막대한 경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타협하게 되었는데 세대당 한 5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 받고 딱 6개월 뒤에 진달래 아파트에도 재건축을 결정해 버리더라고요. 지금 여기에는 레미안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상황인데 저 레미안 아파트 만들 때 집안 잘못 건드려서 도곡레설에 집안이 주저앉은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하고 재판 벌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은 남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택을 잠깐 확인하십니다. 3번 보시게 되면 공동택 사셨죠? 다른 건 필요 없고, 아, 옆에 페이지입니다. 양가 3번 봐주십니다. 양가 3번 봐주십니다. 다만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동택도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인데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건축되는 공동택에 대해서는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따라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었다고 하면 단지가 연속되어 있을 때 단지와 단지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A단지 그리고 B단지가 있다면 이곳에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는 동간 간격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높이가 50m라고 하면 동간 간격은 25m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가깝게 공동택이 만들어지게 되면 햇빛이 차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과 동 사이에 인동거리에 관한 규정이 공동택에 적용되는데 이렇게 세워진 아파트라고 하면 30평대 아파트 대지 지분이 10평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명동이 중심 상업지역인데 그곳에 화장품 가게 있지 않습니까? 한 평당 거래 가격이 10억 넘거든요. 그러면 이곳에 대지 10평인 아파트 만들게 되면 땅값만 100억짜리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곳 아파트 분양 가격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그곳이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의 공동택의 경우에는 분양 가격 좀 낮출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는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게 확보되어 있지만 저 중심 상업지역에 만들어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동간 간격을 확보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 25m 거리 띄워주는 곳에 한동을 만들게 되면 대지 지분은 10평이 아니라 3평, 4평짜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도 아파트 크기는 32평입니다. 그래서 보통 도로를 따라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게 되면 예전에 판상형이라 해서 이런 형태의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최근에 타워형이라 해서 공동택을 엇갈리게 배치하는 것 본 적 있으시죠? 그런 형태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대지 지분은 낮은 대신 어느 정도 충분한 채광이 확보되는 공동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경우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잘 챙겨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일반상업지역에 건축되는 공동택의 경우에는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겁니다.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 이것만 잘 봐놓습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5번 가로구역의 높이 제한입니다. 얘는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 양가로 1번입니다. 허가권자는 허가권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가로구역 단위로 가로구역 단위로 최고란 말 빼버립니다. 최고란 말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가로구역의 건축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최고란 말 없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봐주십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가로구역별 건축의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예, 잠깐 얘만 더 추가하십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가로구역은 도로 주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뭐라 한다? 가로수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가로라고 달리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종로 1가 2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도로 형태가 동서로 뻗어 있을 때 종로 1가 2가라고 표현하고 우리 세종로라고 하는 곳에 광화문 광장에 집회 개최한 것 보신 적 있을 텐데 그 세종로는 도로 형태가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구분해 사용하지 않지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도로 가짜와 도로 로짜를 조합한 도로 명칭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건물 건축하는 대지가 사방 모두 도로에 둘러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가로 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로 구역은 한쪽만 대지에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대지에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높은 땅이고 이러한 곳에는 높은 건물 건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로 구역에는 누가? 허가권자가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높이를 지정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학원 자리도 가로 구역입니다. 학원도 가로 구역입니다. 학원 뒤편에 공개 공지에 해당되는 공개문 있지만 그 둘러서 도로 형성되어 있는 형태이거든요. 이런 가로 구역에 하나의 대지만 건축할 수 있지만 여러 필지의 건물 각각 건축할 수 있거든요. 이런 가로 구역의 건물 높이를 결정함에 있어서 허가권자는 같게도 지정할 수 있고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 도로 폭이 25m인 큰 도로에 접한 곳이라면 큰 건물 건축하기에도 문제 없지만 도로 폭이 4m밖에 안 되는 곳이라고 하면 큰 건물 건축했다가는 유동 인구를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가로 구역을 할지라도 건물의 높게를 같게도 할 수 있고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같게 해야 한다, 다르게 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이 가로 구역의 높이 지정에 있어서는 그 절차 방법으로 허가권자가 가로 구역의 높이를 결정하는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 거쳐 가로 구역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 허가권자는 누구이다? 특광입니다. 저 특광이 가로 구역의 높이를 결정하는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조례로. 그래서 지금 양가로 3번에 특광이 가로 구역 높이 지정할 때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얘는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고 원칙은 시군구청장이 가로 구역의 높이 결정할 때는 어떤 방법 채택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도에 있습니다. 조례는 특광이 가로구역 지정할 때만 인정되는 예외라고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 위에 빈칸 있지 않습니까? 양가로 3번 빈칸 위에다가 3-라 해놓으시고 원칙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만 해놓습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특광은 원칙이다, 예외이다? 예외이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체크는 필요 없습니다. 체크는 필요 없으시고 한 장 넘기시면 공개공지 별표 3개 놓습니다.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얘를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 교재는 개정되기 전에 좀 만들어져서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 사셨죠? 그리고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상업적, 그리고 중공업적. 그래서 우리 1준, 상준이라 기억합니다. 일반 주거적과 준주거적, 1준입니다. 상업적과 중공업적, 상준입니다. 1준, 상준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고 4번, 시군구청장은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간은 지역.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 가로 해놓으시고 옆에다가 노후 산업 단지 정비가 필요한 곳. 노후 산업 단지 정비가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공개 공지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던 이야기가 경기도 성남시에는 판교에 판교 바로 밑에 대장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대장지구와 결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하는 곳이 성남시 수정구 지능 1산업단지를 결합해서 도시개발사업하는데 판교 바로 밑에 대장지구에는 판교처럼 업무용 셀이나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그런 공간이고
이 신흥동 제1산업단지는 1970년대에 청계천 판자촌을 철거하면서 성남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그 철거민들이 일자리 확보하더라고 만들어놨던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지금이 2019년인데 이 공장은 쌩쌩하겠습니까? 낡았겠습니까? 낡았습니다. 그리고 성남에서는 더 이상 2차 산업에 해당되는 굴뚝 공장이 필요 없다 해서 이 산업단지 없애버리고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고자 하거든요. 그러면 이 대장지구의 큰 건물에는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공개공지를 여기에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신흥동 쪽에 확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합 형태의 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이라면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올해 얘가 개정되었습니다. 시험에 노후산업단지 정비 이 말 나오게 되면 전혀 공개공지와 어울릴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얘는 대장지구 개발 사업과 관계된 사항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얘를 적으셔야 됩니다. 노후산업단지 정비라는 말을 적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1번입니다. 바다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 5,000동그라미였습니다. 문화재폐시설, 판매시설, 가로 속에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여기 농산물 유통시설은 가락 농산물 시장인데 여름에 방문하시면 악취 심하거든요. 이러한 곳에는 공개 공지인 파고라 시설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운수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그래서 문화시설부터 숙박시설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공개공지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꼭 기억하실 것이 공개공지와 관련되어 공개공지를 확보할 장소는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중공업지역. 그래서 1준위 상준위가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 인정되는 곳 노후산업단지. 노후산업단지를 노후산업단지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한 곳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며 이러한 곳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 업, 운, 판문숙. 앞서 우리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종종 운은 판문숙, 종종 운 판문숙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종, 업, 운. 그래서 우리 판문숙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분 직업은? 종업원. 그래서 종업원 판문수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종교시설과 업무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이러한 여섯 가지 용도로 바다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개공지 확보 대상입니다. 작년에 저랑 수업하신 분이 다중이용건축물이 시험에 나오면 탤런트 안문숙 팬클럽에 가입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올해 얘가 시험에 나오면 올해도 안문숙 팬클럽에 가입해 주셔야 됩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신대졌다고 하면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탤런트 안문숙 개혁하시면서 종업원 판문숙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공개공지 확보하여야 한다. 공개공지를 확보하게 되면 그 방법과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옆에 3번 보시면 공개 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 대지 면적의 10% 이하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세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대지 면적의 10% 이하라고 하면 저 공개 공지는 건물 내부에 만들 수 있다. 대지에 직접 만들어야 된다. 대지에 직접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건축물이
필로티 구조 형태라고 하면 출입 차단 장치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죠. 그래서 필로티 형태라고 하면 건축물 내부에 직접 설치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 다 안 배우셨지만 우리 바닥 면적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에 벽, 기둥에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적 면적을 바닥 면적이란다. 그러면 건물 1층이 만약 필로티로 구성되었다면 기둥 참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이 여러 기둥 중에 가장 끝에 있는 네 개 기둥의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하고 이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 필로티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곳에 공개 공지 만들게 되면 그것은 건물 내부에 만들어져 있지만 벽이 아닌 필로티 형태라고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죠. 그런 것도 공개 공지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개 공지는 10% 이하 무엇에? 대지 면적에. 그래서 이 하란 날과 대지 면적이라는 말을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4번 나옵니다. 4번 보시게 되면 공개 공지는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다. 필로티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5번 보십니다. 공개 공지 설치한 경우 다음 건축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데 1. 용적률 1.2배, 높이 제한 1.2배입니다. 그래서 공개 공지 설치하게 되면 규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을 각각 1.2배 완화할 수 있는데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준주거지로서 용적률 500%가 적용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고 하면 최대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은 5000이지만 저 대지 면적 중에 100분의 10, 1000의 10%인 100제곱미터를 공개 공지 꾸며 조성하게 되면 용적률을 1.2배 완화하여 600%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5000이 아니라 얼마? 6000제곱미터의 건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 공지는 건물을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들 공개 공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 공지 확보하게 되면 용적률을 얼마까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건폐율 뒤에 완화든 강화든 수치 붙는 것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폐율 뒤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강화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는 것 맞는데 그 건폐율 뒤에 50% 강화한다, 1.2배 강화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틀립니다. 수치 나오는 것은 용적률 뒤에만 나왔을 때 옳은 질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예, 공개공지 그런 차원에서 확인하시는데 별표해서 꼭 반오셔야 됩니다. 한 단 넘기십니다. 조경 차셨죠? 조경 차셨죠? 1번 대지 안에 조경 찾았습니다.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추정했습니다.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조경 조치를 해야 한다. 나무 심으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0평 이상의 대지에 건물 건축하는 때는 나무 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꼭 하나 챙길 게 있습니다. 박스에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이 소규모 공장의 경우는 조경 의무를 생략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8번 찾았습니다.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 가로속에 주거적 동그라미, 상업적 동그라미,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러면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나무 심을 때 돈 많이 듭니다. 아마 지금 제가 세종시 지나다니다 보면 소나무 아주 멋진 것이라면 한 3천만 원 정도의 소나무가 하나 만들어 심겨 심어진 겁니다. 그래서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는 2억짜리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것 아파트 관리사무장님은 아침 출근해서 나무에 이상이 한 일이 생겼는지 그것 확인하고 출근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조경 자체가 많은 비용 부담 발생하는데 이 조경할 때 6번 축사, 축사에 남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가끔 축사에는 소들이 소먹이가 다 되었으면 나뭇잎 따먹지 않습니까? 1,000만 원짜리 나무 심으면서 소들에게 간식 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7번에 건축 허가 대상에 가설 건축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뒤에 나무 함께 베어버리면 아깝기 때문에 나무 심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번 보시게면 연분이 함유된 경우라면 나무 자라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주실 것이 공장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 공장은 연 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데 조경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해서 조경의무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공장 건축하게 되면 조경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여기 물류시설은 냉동창고를 말하는데 이때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 때 조경 의무를 면제 생략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의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얘는 조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경은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남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남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류창고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만들어지게 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경우는 나무 심으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연면적 500제곱미터의 물류시설을 만들어지게 되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얘는 조경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장과 물류시설 함께 봐주시고 공장 물류시설 두 개만 공부하신다고 하면 저 둘 조경은 면적 얼마부터 조경해야 된다?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부터 조경해야 한다. 그렇게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대지 분할 제한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 60, 150, 200이란 말만 일단 적어놓습니다. 60, 150, 200. 예, 적지 마십시오. 그냥 넘어갑니다. 이번 대지안의 공제는 시험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냥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옆에 방화지구는 건너뛰십시오. 아닙니다. 방화지구 이번에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기본서는 좀 바뀌었는데 얘가 좀 빠진 게 좀 있습니다. 우선 방화지구 찾으셨죠? 옆에 페이 방화지구 찾으셨죠? 별표 하나에 없습니다. 개정되었다는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방화지구 안의 건축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 그리고 지붕이라 적어놓습니다.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 지붕 이러한 세 가지는 불에 잘 견디는 내화 구조로 해야 한다. 여기 내화 구조는 우리 건물 건축할 때 벽돌로 건축하는 경우가 있고 콘크리트로 건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콘크리트로 건축하는 것을 내화 구조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등의 공작물 중에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가로 해놓습니다. 높이 3m 이상 공작물, 3m 이상 붙여놓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재료로 할 것. 그래서 불연 재료라고 하면 이게 연소할 연자이거든요. 불에 탄다 안 탄다? 안 탄다. 그런 의미가 불연 재료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방화지구 안에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옥상에 간판 설치하게 되면 저 옥상 간판은 높이가
1m이건 10m인 관계없이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재료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1m짜리이건 10m짜리이건 모두 불연 재료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옥상 간판은 크게 만든다, 작게 만든다.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지나다니면서 건물 옥상에 설치해 있는 간판 작은 거 본 적 있습니까? 다 큽니다. 반면에 이 방아치구 안에 건물 중간층에 간판 걸지 않습니까? 그 간판 크기가 얼마 이상? 3m 이상이라면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료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저 불연재료로 간판 만들게 되면 간판 제작비가 3배 정도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판은 항상 보면 2.9m입니다. 그래야만 대충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아치구 안에 공작물과 건축물의 구조에 대해서는 꼭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211페이지 보고 있거든요. 211페이지. 요약집 아니시네요. 같이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방아치구와 관련되어서는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보시게 되면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입니다. 여기 피난안전구역은 27회때 시험에 나왔는데 또 한번 낼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것만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우선 양가 1번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한 개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지상층부터 30개 층마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에 전체 층수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 한 개수 이상 설치해야 한다. 한 개수 이상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나 이해하시는데 최근 동탄에 메가시티라고 하는 건물에서 3층이 어린이용으로 사용되던 상가였는데 이게 폐업하면서 설치되어 있는 스티로프를 떼어내다가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탄에 있는 메가시티가 한 50층짜리였는데 3층 상가에서 화재 발생하면 위층에 거주하는 주상복합 건물의 아파트 주민들은 건물 밖으로 탈출하기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건물 중간층에 사람들이 대피해서 소방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피난안전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피난안전구역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얘는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피난안전구역 설치할 때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한 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는데 만약 서울에 있는 63빌딩이라고 하면 63빌딩은 지하 3층에 지상 60개 층입니다. 그래서 1층부터 3층까지 3층까지 하나, 31층부터 60층까지 하나 이상 설치하는 게 피난안전구역입니다. 여기 피난안전구역이 제정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이 63빌딩이었거든요. 만약 제1호떨도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제1호떨도는 123층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기준으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라 아마 41층, 41개층 괜한 이야기 했나 봅니다. 63빌딩 기억하시면서 초고층 건축을 건축하게 되면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몇 개층? 30개층마다 한 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그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반면 저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이 준초고층 건축물인 경우에는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건물이 40층이라고 하면 건물 전체 층에서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그래서
20층을 기준으로 아래 15층부터 위 25층 사이에 한 개 이상의 비난안전구역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비난안전구역이지만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는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준초고층 건축물은 건물 전체층에서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 기준으로 위, 아래, 상하 5개층 이내 비난안전구역을 한 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그걸 확인해 뒀습니다. 옥상 광장과 관련되어서는 양가를 이번에 난간 높이 1.2m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난간 높이가 1.2m라는 것 동그라미 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를 이번 5층 이상의 층에 5층 이상의 층에 5층 이상 동그라미 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비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하나 약속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로 속에 전시장과 동물원 식물원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근데 우리 살아오면서 킨텍스라는 데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전시장이거든요. 그 킨텍스의 크기는 5층짜리이다 1층이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웬만하면 전시장은 한 1층에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동물원 식물원은 5층짜리 동물원 식물원 본 적 계십니까? 아, 식물원 가면 동물원 가면 5층짜리 식물원은 본 적 없다. 그래서 아무 생각 말고 이렇게 확인해만 해주십시오. 다만 제가 이 말 드렸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다양한 안전기준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물원, 식물원, 학교. 저 세 가지가 오지순단에 나와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찍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 해리포터에 관한 이야기 있는데 얘는 일단은 제끼시고 일단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 쉬었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